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미안해할 거 하나도 없어. 당신의 지난날이 다 당신이 나한테 오기로 한 발자국이니까. 당신 많이 힘들었을 텐데. 애들은 어떻게 지내요? 하섬이는 늘 당신 어디 갔냐고 묻고, 그리고 동민이 녀석은 또 당신 없다고 밥도 안 먹네. 그리고 동진이 동식이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냥 푹 처져 있고. 당신이 좀 챙겨주지 그랬어요. 아이고, 그 녀석들이 내 얘기를 듣나 어디. 동진이 결혼해. 당신 없으면 결혼 날짜 안 된다고 지금 버티고 있어. 네, 들었어요. 아버님한테. 어? 아니, 아버지가 여기 오셨어? 네, 일하는 식당에 오셨더랬어요. 야, 사야 오는구나. 아저씨. 야, 임마. 너 나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았어? 뵙고 싶었어요. 근데 여긴 어쩐 일이세요?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너랑 엄마랑 데리고 오라고 그러셨다. 정말요? 엄만 들어가요. 전 여기 있을게요. 아니, 너 이제야 만난 엄마를 또 떨어져 살려고 그래? 제가 같이 들어가면 엄마 난처하세요. 저도 염치 없고요. 아이고, 염치를 아는 녀석이 나한테 전화 통화 안 해. 아이고, 무심한 놈 같으니라고. 죄송해요. 아야, 저 잔소리하지 말고 어서 준비해. 그래, 할머니 말씀 듣자. 어서 짐 싸자. 아버지, 어머니, 저희들 왔습니다. 아버님. 그래, 고생 많았다. 어머니. 할머니. 아이고, 우리 강아지 잘 있었어? 엄마. 아이고. 너 살 빠졌네. 이게 막내는 할 수 없네요. 우리 엄마 맞다. 동식이, 넌 왜 이렇게 까칠하니? 겨울 타나 봐요. 반갑다. 고생 많으셨죠? 어머니, 저 결혼하기로 했어요. 은우 씨랑요. 그래, 들었다. 축하한다, 동진아. 예, 은우들이 일도 많아요, 어머니. 그래, 차차 얘기하자. 아버님, 근데 어머님 안 계세요? 방에 있어. 들어가 봐. 어머니, 저희 왔습니다. 할머니, 저도 왔어요. 저 다시 집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랑 엄마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, 할머니. 누가 용서를 했다고 그래? 어머니, 저 잘못한 거 많이 생각하고 반성했습니다. 어머니, 그럼 나가보겠습니다. 국수나 삶아와. 용서했더니 허기지나. 예, 멸치 국물로 할게요. 뭐라셔? 국수 드시고 싶으시대요. 아니, 당신 피곤할 텐데 괜찮겠어? 아이고, 하던 일인데. 예, 내 것도 삶어. 예, 아버님. 아니, 근데 사연 너 얼굴이 왜 그래? 무슨 걱정거리 있어?
아니에요, 할아버지. 야, 너 어디 뭐 아픈 거 아니야? 아니요. 오랜만에 집에 오니까 면목이 없어서 그래요. 남의 집에 왔냐? 내 집에 와서 무슨 면목이 없어. 누나. 동민아. 진짜 우리 누나지? 앞으로 우리 잘 지내자. 나도 누나한테 엄청 잘할게. 아, 누나도 나한테 용돈 좀 팍팍 주고 그래. 응? 고맙다 동민아. 아 누나, 재호 아저씨 이제 매형 될 거지. 혹시라도 마음에 안 들게 하면은 나한테 바로 일러. 내가 이 처남의 매운맛을 보여주려니까. 어? 걱정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. 너 이제 고3이야. 아, 어쩜 그렇게 엄마랑 멘트가 똑같냐. 누가 모녀지간 아니랄까 봐. 샤. 그래요, 은호 씨. 잘 자요. 동진아, 일하니? 아, 예, 어머니. 들어오세요. 이거 좀 먹고 해. 아, 어머니. 이쪽으로 좀 앉으세요. 나 밖에 나가 있는 동안 너도 마음고생 많았지? 제가 고생했나요? 어머님이 하셨죠. 얼굴이 많이 해스케지셨어요. 이제 잠도 푹 주무시고요. 맛있는 것도 많이 드세요. 너도 많이 놀랐을 텐데 엄마 이렇게 거리낌 없이 받아들여줘서 고맙다.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. 어머니 과거가 어쨌든 무슨 일이 있었건 어머니가 제 어머니이신 건 변함없어요. 혹여 앞으로 더 놀랄 일이 있어도요, 전 어머니 아들이에요. 너 나랑 사야 집에 들어오게 하느라고 결혼 서두른 거 아니야? 신중하게 생각한 거 맞지? 예, 신중하게 생각했어요. 은호 씨 정말 좋은 사람이고 제 결정에 절대 후회 없어요. 그래, 네가 좋으면 됐지 뭐. 잘했어. 어머니도 은호 씨 마음에 드시는 거죠? 사람이 어질고 너랑 잘 맞겠어. 네, 그래요. 근데 지혜는 어떻게 됐어? 마음 정리는 다 됐대? 얼마 전까지만 해도 꽤 복잡했었는데 지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은호 씨가 간호해줬잖아요. 그때 두 사람 꽤 많이 친해졌나 봐요. 일전에는 지혜가 우리 두 사람 인정해 주더라고요. 은호 씨도 하솜이 엄마로서 인정해 주고요. 다행이구나. 지혜가 큰맘 먹었다. 그래, 그럼 너랑은 어떻게 지내는 거야? 뭐 전보다는 나아졌는데 아직은 약간 서먹서먹해요. 그동안에 쌓인 감정의 골이 좀 깊었나 봐요. 갑자기 잘해주려고 해도 좀 어색해서 잘 안 되더라고요. 다행이다. 그래도 네가 확실하게 마음을 풀어줘. 쉽게 끝낼 인연도 아니고 하솜이 엄마인데 어떤 식으로든 계속 봐야 될 거 아니야. 그리고 엄마가 자기 자식 남의 손에 맡기는 결정, 그거 쉬운 거 아니다. 예, 그럴게요 어머니. 그래, 니들 둘이 그렇게 마음을 정했다니까 조만간 은호 집으로 한번 데리고 와. 정식으로 식사 한번 하게. 예, 그럼 좋죠. 그래, 쉬어라. 예, 주세요. 난 화장실 갔다 왔어. 그 기왕 들어온 거 어머 눈치 안 보이게 잘 좀 해줘. 어? 아이고, 아무 소리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뭘 더 잘해요. 당신 입 다물고 있으면 어머한테 그게 더 큰 고역이야. 엄내 눈치 보지 말고 그
말하고 싶어서 안 달란 당신이 나가서 말하죠. 자자 말하는 뻔세요군. 나만 나쁜 인간이지. 그래. 아이고. 뭐 찾으세요 아버님? 아 아니다. 물이나 한잔 마시려고. 아 예, 제가 드릴게요.